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방송 능력이 많이 모자란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은근히 스트레스라서 제가 이제 웬만한 제 방송에는 댓글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끝나자마자 이제 객장에 많은 큰 자금,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큰 자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분 계셨고요. 삼성전자 사시겠다는 분, 그다음에 북한 테마주 사시겠다는 분, 또뭐 여러 가지 사시겠다는 분 오셨고요. 제가 다 돌려보냈습니다. 한분 빼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99% 손해볼 게 뻔해요.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쉽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주식이 쉽지 않아요. 이게 저는 하루 종일 공부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온종일 차트 보면서 줄만 긋거나 뭐 그걸 멍하니 보는 것은 절대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 따라서 하시면 100% 손해입니다. 트렌드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제 주식하기 정말 힘든 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그동안 올렸던 글입니다. 많이도 올렸어요. 2주 전, 이제 20시간 전 해서 쭉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늘 찬티죠. 이제 작년 11월 주가 폭락할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뭐 거의 스탠스는 상승 스탠스를 이끌어 냈었고요. 게다가 저는 대형주 애창론자죠. 이제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뭐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셀트리온이 많고 삼성중공업, 삼성전기도 있고 뭐 신라젠과 SK큐브도 있고 현대일리베이터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어쨌든 대형주 최근에는 대형주 수급 위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 타이밍이 조금 이제 현금화해야 될 때고 외국인이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알만한 뉴스들이 다 퍼졌어요. 김정은 온다는 거다 알고요. 수소차 좋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 뭐 뻔한 얘기고 이제 대형주 올라가는 거 보고 타이밍을 놓친 개미들이 또큰 자금을 객장으로 가지고 오시는 걸 보고 확신을 했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주식이 안 되는 이유로 어떤 거죠? 주식 잘안 되는 이유. 요 강의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잘안 되는 이유로.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있는 대형주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CJ E&M도. 어쨌든 이제 2월 증시가 분명히 흐름은 좋다. 그렇지만 1월 장이 대형주 위주였다면 2월 장은, 상승. 그 흐름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특히나 바이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그 이유로 뭐 대차장고가 높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2200에서 머무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뭐 이렇게 쭉 보시면 한국전력도 많이 올랐고요. 신라젠은 뭐 그저 그렇고 제가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스트큐브. 삼성중공업도 이제 손절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북한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자, 최근 트렌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하기는 하는 그 트렌드는 좀 지났어요. 옛날처럼 차티스트들이 찬양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순환매와 타이밍, 그리고 수급적으로 어떤 부분이 몰리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장인 거죠.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순환매 부분.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은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거죠. 뭐 매매 동향이나 외국인 수급, 그다음 대차장고 공매도 같은 부분이 수급에 속할 거고요. 순환매는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업종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한 가지로 몰리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죠. 빠르게 이동하는 부분들을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이제 갈아타는 거죠. 계속해서 유지되는 타이밍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이제 2203으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큰 흐름은 없었고요. 이제 대형주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살펴보면 대형주입니다. 예측한 대로 대형주는 하락을 했어요. 0.15% 하락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고, 뭐 SK하이닉스는 워낙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나머지 현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하면서 대형주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리고 그 시장을 중형주가 받쳐줬어요. 네. 코스피에서 중형주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 흐름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형주가 올랐고 소형주도 올랐습니다. 소형주도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형주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해주면서 소형주, 중형주 위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올랐어요. 1.66%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그 탄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1선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제 급락하거나 또 부딪히거나 아니면 또 뚫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나 하는 타이밍입니다. 121선은 중요해요. 못 뚫고 올라가면 또다시 암흑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코스닥의 대형주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대형주는 많이 올랐습니다. 1.3%나 올랐어요.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를 강하게 돌파했어요. 사실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이거는 추세 꺾인 게 아니라 최소한 요 정도의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의 흐름 정도는 지켜봐야 됩니다. 요 가로 길이, 횡보한 길이만큼 세로로 빠질 건지 올라갈 건지 요 구간을 가지고 아래 위로 내리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대형주가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중형주도 올랐습니다. 중형주도 올랐고 마지막 소형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트렌드는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 갈수록 만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죠. 하이닉스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현대차가 많이 하락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0만원 깨지면서 일단은 손절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한국전력,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SDI는 좀 센 모습을 보였죠. SDI의 센 모습. 기아차가 진짜 못 올라가네요. 기아차, LG. 하여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죽을 썼습니다. 어쨌든 죽을 썼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랐고요. 신라젠은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그 사이에 구간이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CJ&N, 바이로메드 다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HLB는 제가 주력 종목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반가웠습니다. 제넥신도 제가 한참 전에 방송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올랐어요. 드디어 올랐고 흐름을 좀 타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일단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쿠션 역할을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종목 중에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나머지 이제 그 작은 주식들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상승 여력은 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121선, 200선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은 좀 지켜주셔야 되는 종목이죠. 이제 그거는 대차장고 어제 말씀드렸죠. 감소하는 흐름에 있어요. 절대적인 양은 많지만 대차장고 자체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CJ&N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구름대 안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추격 매수해도 괜찮아요. 네, 추격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이 있잖아요.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 5% 잡고 위로 열어놓는 이 흐름은 유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량도 많이 올랐어요. 네. 바이로메드. 제가 진짜 아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로메드. 이
다른 신라젠 같은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가, ST큐브나 이 바이로메드가 가는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매출 없어요. 매출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패를 그 면하게 해주는 특약까지 생기면서, 특별 조건까지 생기면서, 왜, 4연속 영업이익 적자면, 4회계연도 연속 적자면 상패 요건에 들어가는데, 기술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면 이걸 유예해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신약에, 전 세계적으로 신약에 목말라 있는 부분들은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4세대 항암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진짜, 진짜 좋은 흐름입니다. 신라젠이 계속 머뭇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아무리 팩사백, 그리고 그 3세대 자가 면역 치료제를 합성해서 이 암을 치료하려고 해도 성공률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4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를 못 샀다면 ST큐브도 괜찮습니다. ST큐브도 괜찮고.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HLB도 뭐 바닥을 아주 예쁘게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담아두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쫄 필요가 없어요. 바닥이 있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사라고 했으면 무섭죠. 하라고 말 못하죠. 못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넥신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종목이 궁금해요. 사실 이런 종목은 저도 예측하기가 겁납니다.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지켜보고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사실 저는 팔거든요. 삼성중공업 그랬듯이. 바로 나왔네요. 삼성중공업도 제가 방송하고 나서 너무 급등해서 저는 팔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파셨던 분도 있고 안 파셨던 분도 있고 뭐 7,000원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주식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조정을 많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죄송합니다. 잘못 꺼네. 결과적으로는 제자리에 돌아왔죠. 8,500원. 또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 자체는 나쁜 모습이죠. 이제 다 털고 나왔습니다. 뭐 수급 안 받지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팔고 나왔겠죠. 개인들만 샀고요. 한번 볼까요? 네, 아닙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 일단은 안 봐도 뭐 좀 비디오 같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제가 5G에서 SK텔레콤이나 U플러스보다도 일단 장비주 서진 시스템과 뒤에 설명드릴 KMW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분명히 좋은 우량주이긴 하지만 일단 승자의 저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장비주들은 뭐로 가도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죠. 이게 LNG,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결과적으로 써야 될 거는 본행제거든요. 그러면서 한국화분이 올라갔듯이 서진시스템이나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비주들은 분명히 좀 저는 기대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오른 것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좀 하락하면 사라. 제가 한 이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타이밍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비주들은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좀 크게 수익이 나려면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크게 수익이 날 거면은 이런 장비주가 더 적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잘 보시고요.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 또 모르겠습니다. 좀 잘 정리를 잘 하셔서 2월 남은 기간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니까 지수 구간들 잘 보시고 빠르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렇게 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